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환입니다. 지금부터 치의학 영어 수업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교재는 이 교재입니다. 이것이 네이티브 치과 영어다. 대한나라 출판사에서 나왔고 작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10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챕터에는 3, 4개의 다이아로그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들이 뭐, 그램마, 보케브러리, 보너스 보케브러리 섹션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 수업에서 강조할 것이 이런 복화나 그래머 부분이 아니라 진짜 스피킹 잉글리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본인들이 이제 외국인 환자를 응대하면서 겪었던 치의학 또는 치과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챕터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챕터 1, 치과 첫 방문. 챕터 2, 검진 진단 치료 계획 세우기. 챕터 3, 예방 진료 및 접수대 업무. 챕터 4, 근관 치료 및 보철 치료. 챕터 5, 보존 치료 및 치아 미백. 간단히 살펴보면, 치과 첫 방문은 알다시피 첫 번째 글이시죠?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챕터 2의 검진 진단 치료 계획은 처음에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우리는 뭐 어디가 아프냐, 그 다음에 아픈 걸다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검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환자한테 설명해 주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치료를 하게 되겠죠. 그 치료 방법 중에서 챕터 3부터 시작되는데, 예방 치료를 할 것이냐. 예방이라 하면은 어떤 흉치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법들을 하는 것들이죠. 근관 치료하고 하는 챕터 4에는 이제 한마 신경 치료죠.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 신경 치료의 경우 신경 치료라고 부르지만 사실 신경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통을 느끼지 않게 신경을 잘 죽일 것이냐, 제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신경 치료고, 보철 치료는 한마디로 금리를 씌우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보존 치료인 치아 미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치과용 레진이나 화이트닝, 미백 치료 같은 걸 말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 치주질환과 비백화적 치주치료. 치주질환 하면 우리가 잇몸 질환이죠. 잇몸 질환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백화적 치주치료를 하면은 수술을 하지 않는 피를 덜 보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니 발침 임플란트 상담 같은 경우는 뭐 사랑니가 날 경우 어떻게 사랑니 뽑을 것이냐, 치아가 없을 경우에 어떻게 임플란트 할 것이냐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챕터 8, 금연 교육 및 치아 미백 및 비니어 상담. 네. 나머지 아실 테고, 비니어 상담이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소 교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그래서 연예인 데뷔할 때 데뷔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치아 겉면만 깎아가지고 진짜 치아가 울퉁불퉁 하는 거를 뭐 한두 주 만에 깨끗하게 할수 있게 만드는 게 비니어 상담입니다. 한번 도자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연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니로 어떤 것들을 못 끊어 먹거나 못 씹어 먹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과대학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비니어고 뭐가 진짜 치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비즐라인이라고 하는 투명 교정장치가 될 테고, 구강 근개는 요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저작에 문제가 있거나 씹는 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표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능적으로 물리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챕터는 치과 첫 방문에 대해서 어떤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한국으로 출장 온 캐서리는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예약 없이 치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왜 해야 되느냐?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글로벌이죠, 세계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글로벌하게 팬데믹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치과 의사가 되었을 때 환자를 치료할 때는 여러 가지 외국인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을 응대할 때 많은 쓰이는 영어 중에 많이 쓰이는 언어는 바로 영어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최소한의 대화를 할수 있어야지만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치료를 할수 있게 됩니다. 즉, 여러분의 수입원에 직결되는 수업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첫 번째 시간인 한국어로 말했지만 앞으로는 영어만 말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 다이아로그로 이거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실 저희 수업은 이번에 보니까 40명 정도 수업을 신청하였는데, 이걸 저 혼자 하는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두 명씩 짝짓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이얼로그 나옵니다. Receptionist, Hi, how may I help you? 페이션트가 Hi, can I have my teeth cleaned today? My gums are sore and recently they have been bleeding easily when I brush my teeth. 이런 식으로 Receptionist, 뭐 치과 갔을 때 이제 응대하는 직원이 되겠죠. Patient, 환자가 될 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이얼로그가 이루어져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오늘은 뭐, 철수가 A, 정환이가 B,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철수, 정환이가 한번 쭉 하는 게 되고요. 그래서 책을 본 상태로 철수 A, 정환이 B가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꿔서 읽어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임기응변으로, 철수는 책을 읽지 않고 그 스토리를 이해했으니까 영어로 대충 말하고, B는 최대한 들어주면서, 또 응답하게 하게 됩니다. 또 거꾸로 이제는 정환이가 책 없이 대화구를 읽거나 이해한 걸 바탕으로 말하고 영어로 상대방은 책을 읽고 읽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막 영어를 이해했지만 이거를 다시 영어로 말하기 위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랬을 때 be patient, 침착하게 웃으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해했던 것을 영어로 말할 수 있고 그거를 다시 책을 봤을 때, 아, 이렇게 익스프레션 했구나라고 알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는 매주 바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AB, AB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AB를 둘다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AB 상관없이 여러분이 다 혼자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없는 상태에서 외운 상태로 또 상상을 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게 되면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복하고 나오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디테일하게 하진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아보고 여기에 나한테 나와 있기도 하고 또한 저희 아는 익스프레션인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응기면을 늘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taking a medical dental history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전신 치과 병력 조사.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제가 좋아하는 미드 중에서, 하우스라는 미드가 있는데, 미국 드라마 중에서, 메디컬 드라마죠. 근데, 거기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Everybody lies. 모든 환자는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병력 조사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뭐, Hello, Catherine. I'm a dental hygienist. My name is Sunny. Nice to meet you. 뭐 좋은 말 하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담배를 피느냐, 어떤 드러그 알러지가 있느냐 등등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치료 계획을 세워야지만 나중에 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만약에 어떤 드러그 알러지가 있다, 전신 질환이 뭐가 있다, 만약 코로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진료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알맞게 진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든 사람은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건 가정을 알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병력에 대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디컬 덴탈 히스토리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한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이제 자기가 말로 한게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의사 입장에서 진단해야 될 진단 툴이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툴이 이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과 수술할 수 있는 게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엑스레이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자소제로 보면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할 때는 뭐 보호장치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호장치를 왜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여기 파노라믹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믹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게 전체 구강을 여러분들의 엑스레이를 볼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게 썩었다, 잇몸이 안 좋다 이렇게 계획을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혼자서 한네번 정도 이걸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려고 노력하신 다음에 안 보고 한 두세 번 정도 말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연습을 매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할 거는 이 다이얼로그 1, 2, 3를 최대한 외운 상태로 녹음하셔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거를 저한테 그 e-learning으로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충 제가 티가 나겠죠. 듣게 되면은 얘를 보고하는 거냐, 매우사 하는 거냐 티가 날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곁눈질은 괜찮아요. 하지만 안 보고 이거 이해한 방법 바탕으로 노력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낸 사람만 추적체크가 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업을 쭉 진행했어요. 온라인 강의든 뭐 오프라인 강의든 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 어떻게 볼 것이냐? 저희는 시험지를 보지 않아요. 무조건 오랄 잉글리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롤플레이를 연습한 거를 그대로 시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나 제가 고용하는 외국인들이 페이션트 역할을 할 거고 여러분은 닥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션트의 응답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영어로 살펴볼게 될 것이고요. 이게 하나가 있고 그거를 중간 기말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했던 수시 및 실험 실습 보고서는 뭘할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하게 되면은 5분 정도 시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다 프레젠테이션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준비하셔가지고. 뭐, 롤, 게임이다.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뭐, 난 정치를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PR을 할 것이다. 아니면 나의 허비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나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영어로 재밌게 그걸 제가 상중하 정해가지고 점수를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한 번씩은 다 하게 할 거고 그 이상의 시간이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 좀더 가점을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오프라인 출석인 경우에는 출티라고 하죠. 출석 후 튀는 거는 만화 10점. 10점이 100점 만점에 10점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A가 나올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안 나왔다. 마이너스 5점. 지각이다. 마이너스 2점.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스트라이크가 있어가지고 늦었다. 아니면 아팠다. 코로나 잘 격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시간과 장소와 경위에 대해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시면 제가 응당하게 당연히 뭐 자가격리 하면 학교 못 오겠죠. 아니면 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어디가 사고가 나서 늦었다. 그런 건 저는 다 봐줍니다. 봐준다고 하는 건 참작을 해서 이제 지각을 해도 지각 아닌 걸로 해주고 결석을 해도 결석 아닌 걸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대신 증빙을 해야 돼요. 말로 하는 증빙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사를 스크립하거나 어떤 걸 증빙을 하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항상 저한테 이렇게 첨부 파일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오프라인 상으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오시게 되면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제가 40명 정원을 뭐 번호를 지어줄 거예요. 랜덤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제일 뽑기를 하겠죠. 뽑아서 자리에 앉고, 그래서 오늘은 남남 짝꿍일 수도 있고, 내일은 남녀 짝꿍일 수도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롤플레이 해서, 내가 사실 저번 학기에 뭐, 한 번도 말 못해본 친구랑도 영어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재밌는 시간을 가져서 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2시간 동안 코스는 이와 같이 한, 뭐, 첫 번째 제가 처음 제가 하는 것처럼 대략적인 이번에 나아갈 주제에 대해서 덴탈적인 백그라운드 설명해 드릴 거고, 영어로. 또는 PPT나 동영상을 활용해서 그다음 여러분들이 20분 정도 연습을 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20분 정도 PT를 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말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진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 40분 동안 롤플레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외우려고 노력하면서 그다음에 앞에 나와서 제가 랜덤 뽑은 조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책이 없이 나와서 아 실제로 이렇게 응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뭐 A, B, BA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는 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했다시피 여러분 하실 거는 이 책을 뭐 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권씩 있으면 좋을 거니까 그 다음에 오늘의 출석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이아고 1, 2, 3를 안 보고 외워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 어떤 유튜브에 올려서 저한테 URL을 보내주시면 그 바탕으로 제가 수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이고, 이번에 1-123에 대한 뭐, 퀘스처닝 같은 게 있으면 쪽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빠이.